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이재명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혁신 역량은 고갈되고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이제 갈수록 극단화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산이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합니다. 성장의 회복, 지속성장이야말로 먹산이즘의 핵심입니다. 국민 다수가 출생을 포기하고 자살률이 세계 최고일 만큼 희망과 미래가 사라진 이 엄혹한 현실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 만들고 준비할 새로운 미래에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희망사회를 만드는 일은 제1정당이자 수권정당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입니다. 에너지 대전환과 인공지능 시대라는 혁명적 변화에 발맞춰 신성장과 기본사회의 새로운 국가 비전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민주당 또한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더 큰 변화, 확실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민주당원들이 더 큰 자부심과 열정으로 더 단단하게 뭉쳐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고 그 여세로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경제를 살려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더 유능한 민주당, 사회를 바꾸고 미래를 주도하는 더 혁신하는 민주당,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를 선도하는 더 준비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도, 절망적 현실을 희망의 내일로 바꾸는 힘도 우리 민주당원과 국민 속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옆에 이재명, 다시 뛰는 대한민국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